메달의 영광 뒤에는 반드시 노메달의 설움이 공존합니다. 때로는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광주에서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빼곡히 붙은 스티커. 20살 김고은과 5년 동안 함께한 총입니다. 낡을대로 낡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바꾸지 못했습니다. 가면 갈수록 총이 저한테 안 맞아요. 총을 바꿀 때가 됐다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. 김고은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. 어머니 혼자서 꾸려가는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합니다. 하지만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그날까지 김고은은 끊임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깁니다. 감비아에서 혈혈단신 날아온 수영선수 종가.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없어 그동안 강에서 훈련을 해왔습니다. It's somehow dangerous. It's like a swimming pool. It will be better. What about a river? 종가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폐막했지만 유대회가 남긴 도전정신과 희망은 영원히 계속될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